커피를 제가 뭐 거창하지 않은 걸로. 재료가 저번에 어묵을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맵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? 안 매운 걸로? 고춧가루, 고추장 잘 녹여줍니다. 양배추가 들어가야 맛있게 먹네. 이러면 끝. 궁금하죠, 맛이. 자, 여기서 좀 뭔가 아쉽다, 뭔가가 좀 하다 그럴 때 라면 쌀이. 저는 진땡 아. 자, 5분 정도 끓이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요. 그때 면 투입. 그러면은 툭툭툭툭 가운데로 푸짐하죠. 면만 익으면 드시면 됩니다. 자, 이때 한번 간을 볼게요. 나는 괜찮은데. 그렇다면 누가 맛을, 나 이거 맛보고 싶다. 손 보세요. 솔직하게 괜찮아요? 예, 맛있어. 면이 어차피 이렇게 꼬들꼬들할 때 꺼야 나중에 식으면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. 자, 완성됐습니다. 여러분들 떡볶이, 라볶이 완성! 여러분들도 쉽게 집에서 해 드실 수 있습니다.